그 여러분들 교재 보면 요 식이랑 조금 다를 거야. 요렇게. 예, 그죠?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F는 도표 장인을 얘기하는 거고 저기랑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DS인데 DS가 뭐냐면 이게 I, J, K 방향으로의 그 요거 벡터잖아요. 네. 왜냐면 이거 지금 벡터 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벡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각 방향으로의 DX, DY, DZ. 그러니까 뭐냐면 각 방향으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선형 결합으로 I, J, K 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해서 이건 뭐냐면 어떤 벡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하나 있으면 저 곡선상에 이 곡선상에 어떤 벡터 이게 첫 벡터 벡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 벡터를 어떻게 우리가 I, J, K 방향 이 방향의 세 개들의 그 세 개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로 표현하는 거지. 이 벡터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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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이해가요? 왜냐면 곡선은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그 순간적으로 미분을 해야 요렇게 이 직선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접벡터가 나올 거 아니야. 접선이. 그러면 이 접선을 어떻게 각 기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드는 거지. 표현하는 거지. 이해가요? 어떤 벡터 하나 접벡터 그러니까 뭐냐면 R'T가 있는데 이놈을 R'T 제로겠지. 어떤 그 순간 T 제로 선에서 뭐 T 뭐 5라고 합시다. T 5라는 시점에서의 그 순간 곡선상의 그 순간 요 RT가 있는데 여기에서 T 5 요 기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화살표는 없지만 네, 순간적인 변화율. 그러면 그거는 이제 프라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프라임에서 만들어진 게 요거란 말이야. 요게 요거. 요 파란 게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이놈을 어떻게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이 벡터 이 벡터 뭐 이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벡터로 표현하는 거야. I, J, K 이거를 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선 예, 접선이 있는데 요 놈을 우리가 벡터 표현을 할 때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벡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어떤 놈이 있는데 이 놈을 한 큐에 표현하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한 큐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이거 이거를 한 큐에 표현하려면 이게 어떤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도를 주거나 각도랑 길이로 나타내야 되죠. 그렇게 하는 방식 하나 있었고 그죠? 그러면 각도랑 길이랑 들어간 걸로 표현해야 돼. 이해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R, E, I, C, 그러니까 R, E, I, C,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길이, 요건 각도 요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R에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놈이나 이놈 같은 거니까 어차피 네, 그죠? 원로 공식에서 같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길이와 각도를 표현하는 거고 근데 요거보다 좀 더 나이다스한 방법이 뭐냐면 어떤 벡터를 뭐냐면 기준 벡터 가로 벡터랑 세로 벡터의 어떤 선원 결합으로 나타낸다. 덧셈으로 그러니까 I 방향으로 크기 얼마만큼 J 방향으로 크기 얼마만큼 해서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요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는 가로 벡터 그러니까 가로 벡터 I 벡터 I 벡터는 크기가 이런 놈이 있고 J 벡터는 크기가 이런 방향이잖아. 요 방향인데 X 방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I 벡터인데 여기에 크기 곱해주면 되잖아. 크기 그게 델타 X인 거고 여기서 아니 DX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요거 크기 요거 I 방향 J 방향으로 원래 여기 J인데 J에서 예, 크기 넣어봐. J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두 벡터 더하면 요게 나오잖아. 그게 요거라고. 원래 벡터 처음에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걸로 표현하든가 이걸로 표현하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요걸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이스해서 요걸로 표현한다 그랬죠? 예.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요 방법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임의의 벡터를 그러니까 2차원 물건이면 IJ로 표현하고 3차원 물건이면 IJK로 표현하죠. 벡터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 RT를 따라가면서의 매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지. 매 순간에서의 I, J, K의 어떤 결합으로 여기 이제 DX, DY, DZ가 이걸 결정을 하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거랑 요 원래 벡터 잡는 거랑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 크기가 나오겠죠. 스칼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을 얘기하는 거지. 요 곡선을 따라가면서의 실질적으로 행한 일. 이거는 곡선의 길이랑은 좀 달라. 곡선의 길이랑은 좀 달라 이거. 이건 곡선의 길이가 아니지. 알겠죠? 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일. 그렇게 해서 요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와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벡터장이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DS는 이건 다 똑같지. 이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 곡선이 결정해. 곡선의 경로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지겠지. 그건 자연스러운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어디 물살이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갈 거야. 그러면 여기 물살이 빠른 대로 가면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거 느린 대로 가면 이렇게 일이 다르잖아. 가긴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경로에 따라서 이란 값이 달라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요 C가 굉장히 중요해. 이해가요? 곡선 C. 경로를 어떤, 왜냐면 벡터장이 있는데 바람의 흐름이 있는데 물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경로를 택하는지에 따라서 내 일의 효율이 효율적이든 아니면 비효율적이든 된단 말이야. 요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우리가 그 여러분들 뭐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항공 노선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요. 어떻게 되냐면 항공 노선을 할 때 그 이렇게 이 대기권 성층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 비행기들이 고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기름 먹는 하마잖아요. 비행기가. 안 타봐서 모르지만 예, 상상의 나를 펼쳐봐. 그래서 그거를 타면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그 저항이 적은 데 가야지. 그래서 고도를 높인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성층권에 가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힘이 적게 들거든. 그렇게 가거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목적지 오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대기권을 가든 어쨌든 가든 그 경로를 따라서 최단 경로로 가긴 가지만 에너지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에너지가 적게 돌아가는, 들어가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냐면 우리가 편서풍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도에 따라서 경도에 따라서인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노선 여기서 유럽 갈 때도 이렇게 갈 때는 바람이 흐름을 타고 가니까 에너지가 적게 드는데 올 때는 반대로 오니까 두 배로 들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름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지. 이해는 갔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한번